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한줄 좋은 명언은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감사 스마일도 어떨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시작을 하는 게더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은 감사 스마일이 간만에 자기 개발, 찐 부자들이 반드시 한다는 행동 11가지, 머랜딩 블로그에 재테크 왜 하니 머랜딩 블로그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글을 읽어보면서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벤치마킹하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법은 알지만 실천이 어려울 따름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부자들과의 차이는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인데, 진짜 부자들이 반드시 한다는 행동 11가지를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는 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한번 또 글로 한번 읽어보시는 게또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첫 번째, 무엇이든 메모한다. 스티브 잡스라든지 유명한 이렇듯 찐 부자들은 매일 아이디어를 메모했고, 그것은 종종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의 플랫폼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메모를 제가 이제 메모를 즐겨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정말 생각이 딱 났을 때 메모를 갖다 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요. 일의 경중을 따진다. 두 번째로는 일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손실되는 시간, 손실을 단축하는 것이 생산력을 높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 운동한다. 감사 스마일이 매일 운동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뭐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건전한 신체에 또 건전한 정신이 또 깃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운동을 매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력과 몸을 유지해야지만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항상 쏟아지기 마련이고, 또 감사 스마일도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체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지출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작은 지출이 모이면 큰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슈퍼리치들은 돈을 허투루 남용하지 않고요, 사치라든지 필수적인 지출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서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고, 실제로 감사 스마일이 또 많은 부자들을 접해보니까 정말 검소하고 또 남을 또 배려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네 번째 항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하루를 빨리 시작한다. 부자 중 대부분은 아침형 인간이고, 하루 중 아침을 생산성이 가장 높은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되 일찍 일어나 경기 전 워밍업처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명상을 하거나 독서 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데, 감사 스마일도 정말 하루를 빨리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감사 스마일이 아침에 빨리 아침형 인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부자 중에 뭐 아침형 인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아침에 생산성이 가장 제가 경험해 봤을 땐 가장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형 인간으로 좀 변모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책을 항상 곁에 둡니다. 책을 갖다가 항상 곁에 둔다는 것은 독서를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꼽고 있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실제로 독서광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책을 쓰기도 하는데, 그들이 독서 습관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손쉽게 폭넓은 간접 대리 경험과 정보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픈 일 또한 책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독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독서에 여기서 플러스로 돈을 갖다가 벌고 싶으신 분들이나 미래의 부자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한 달에 책한 권이라도 읽으시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말 이 골치 아픈 문제도 이 독서를 통해서 지혜의 이런 것들이 샘솟기 때문에 독서를 갖다 꾸준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 번째로 오래 지속되는 좋은 인간관계. 부유한 사람들은 진심을 담아서 주변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고요. 이들은 또 사람들과의 유대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빨리 깨우쳤습니다.
감자 스마일도 부동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럭저럭인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스마일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일곱 번째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덟 번째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항상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성공의 조력자들을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일을 해야지 성공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께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배워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다시 새로운 것들을 갖다 배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만 앞으로 미래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사람과의 또 만남을 진정으로 또 즐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취한다고 하면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 스마일도 저녁에 줌 강의를 통해서 정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구독자가 6,000명이 또 넘어가고, 제가 구독자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계치고 정말 이런 것들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스피치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는 그래도 남들께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제가 부족한 거는 또 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취하면 정말 발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확신하시고 꼭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 번째로, 긍정적 사고력을 유지하려 애쓴다. 여기는 제가 감사 스마일이 감자 스마일이 아닌 감사 스마일, 감사의 모든 게다 들어가 있고 스마일의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감사 스마일이라는 이 브랜드를 정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이 긍정적 사고력을 유지하려 애써야 됩니다. 부유한 그들은 마음 관리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지만 새로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주저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항상 노력하고 늘 치악 또한 생각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에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사물과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입니다. 지금 주택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부정적입니다. 나빠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또한 또 지나간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감사 스마일은 항상 정말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열 번째, 긍정적 사고력을 유지한다고 하면 정말 진짜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11번째, 빨리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 빨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게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감사 스마일 2019년도에 유튜브 방송을 했을 때 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할수 있겠느냐,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주제가 있느냐, 컨텐츠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빨리 결정하고 했고, 또 최근에 쇼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이 쇼츠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갖고 바로 행동을 했는데, 물론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빨리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에 관한 전문가다.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해서 발전이 이루어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지는 법이고, 그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습관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믿는다라고 지금 결정에 관한 전문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머랜딩님께서는 5개 정도 꾸준히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한 8가지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1가지 중에서. 그래서 저는 8가지 중에서 11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11가지를 다 실천하게 되면 정말 진짜 부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11가지 중에서 정말 절반 이상만 실천을 하더라도
중간적인 부자는 간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무튼 이분께서 지갑에 신사임당이 가득한 날을 꿈꾸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머랜딩, 채택 왜 하니? 정말 이 네이버 블로그 찐부자들이 반드시 한다는 행동 11가지 머랜딩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물한잔 한번 마시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집회를 가득 보니까 기분은 좋아지네요. 네, 돈 싫어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 스마일은 마음이 좀 편안하고 마음이 좀 풍부하고 정말 정말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진짜 부자가 되는 이 행동 11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11가지 중에서 한 8가지를 제가 지금 지켜나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갖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이 찐부자들이 되는 11가지 방법을 다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 먹었으면, 제가 10번째 이야기했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 10번째, 정말 이 11번째군요. 네.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면서 빨리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남들의 그런 시선이라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의 눈치 보고 남 생각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뭔가를 할때 주저하면 더 되는 일도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것을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안 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긍정적인 사고가,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실패를 할수 있거든요. 실패를 만약 하게 되면, 아, 이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갖다 배웠다라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음번에는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정말 진짜 부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오늘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또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 스마일이 머랜딩님의 찐부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행동 11가지, 이 11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만이라도 정말 지갑의 신사임당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득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부자야, 마음이 돈보다 마음이 더 부자인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돈을 갖다 싫어하면서 부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재테크를 갖다 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후를 행복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를 갖다가 축적을 하고 재테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감사 스마일은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부자들이 반드시 한다는 행동이 11가지를 꼭 명심하셔가지고 체크하셔가지고 메모하셔가지고, 이것들을 과연 내가 몇 가지를 또 지켜나가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또 주말도 건강하게 또 이렇게 계획을 갖다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부족한 방송이고 또 최근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제 조회수가 많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아침에 계속 방송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부족한 방송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스마일 TV 찐팬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자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